사회를 맡은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 이양수입니다. 회의에 앞서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해야 하신 분들의 명복을 기리기 위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당대표, 원내대표,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순으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안건 보고 및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총리님 해외 순방 일정 등을 감안하여 안건 보고는 핵심 내용 중심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결과는 정리되는 대로 당 수석 대변인께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김기현 당대표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일주기입니다. 고인이 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타까운 참사의 사전방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오늘 당정협의회의 핵심 과제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고위당정협의가 정례화됨에 따라 당정 간 정책 효율이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은 입법과제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단단해지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오늘 논의 안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실물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둔하고 소비 심리도 기대만큼 살아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대출 부담 경감에 필요한 정책 자금, 금융 지원책 확충과 내수 시장 활성화, 국내 여행으로의 유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 등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소비 트렌드에 대한 골목 상권의 적응을 돕는 교육 지원 확대 역시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증가세 역시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는 점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금융 불안정과 도미노 신용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함과 동시에 과도한 금융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안정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자금줄이 경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규제 우회 꼼수를 차단하고 동시에 금리 상승 부담이 서민 자영업자들의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금융 안전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의존도가 증가하고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전을 미끼 삼아 국민 삶을 위협하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의 개인 채무자 보호법 심의도 속도를 낼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금융권의 자발적인 협조와 상생 의지도 당부드립니다. 서민 자금줄은 메말라가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대 차익을 벌어들이는 금융권의 모습이 국민들께 박탈감을 줄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한우 농가를 위협하는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럼피스킨병으로 소고기, 우유 소비마저 침체되면 농가가 입을 타격은 배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고 감염된 소는 살처분되므로
소비자에게 유통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널리 알려지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차단 방역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유통 질서도 잘 관리해서 수급 불안에 따른 도매가 상승 압박 요인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25일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파 밀집 시 신속하게 현장을 통제하고 위기 상황을 조기 인지하기 위해 빅데이터 소셜 네트워크 정보를 더욱 폭넓게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세한 숙박시설과 주거 중에서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겨울철 화재 대비 예방 점검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생과 국민의 삶, 현장에 더욱 가까이 들어가 현장의 목소리, 쓴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필요한 법안 심사와 통과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원내대표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위당정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만은 논의된 내용들을 실효적으로 개선하고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실무당정을 좀 더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별 당정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외에도 지난 여름 폭우 홍수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또 우리 사회 안전시스템이나 방제시스템에 허점이 많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해서 정부와 사회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국가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 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휴폐업이 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소상공인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5조 이상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 금융 비용, 고용 보험료 부담 경감 등으로 구성된 소위 경영 응원 3종 패키지인데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도 환영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대책 외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들어주기 위한 특별한 추가 지원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국가가 가계부채를 국가 채무처럼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당국이 보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가계부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만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가 이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한 각오로 가계 부채 축소 문제에도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태원 참사 1주기입니다. 다시 한번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생존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경제 여건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국제금리는 최근 한 25년 정도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런 금리 수준을 보이고 있고 아직도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먼저 소상공인 애로 및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으셨던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아직까지 예전 수준의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고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부는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빠른 시일 내 소상공인분들이 힘내서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최근 주택시장 회복 등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주택가격 급등기와 대비해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글로벌 고금리 기조 하에서 이자 부담과 상환 리스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가계부채의 양과 질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확산되고 있는 럼피스킨병과 동절기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방역 대책을 논의합니다. 지금부터 3주간이 방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도 백신 접종을 서둘러 주시는 등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는 봄부터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가축 전염병이 계속 발병한 바 있습니다. 동절기가 다가오는 만큼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인 오늘 지난 10개월간 추진해왔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상황도 논의합니다. 그간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위험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철저히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관련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요청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경제 상황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지난 10월 15일 일몰되었습니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 연장 근로도 작년 말로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에게는 너무나 절박한 법안입니다. 정부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 조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먼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통령실도 유명히 달래하신 분들 명복을 빌고 또 참사로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들 유가족님들께 국민들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부가 그동안 참사의 원인 파악과 방지 대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대형 참사에 대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누누이 강조하셨지만 국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오늘 행안부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조치와 성과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대책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한 논의가 기대됩니다. 그 앞서 또 모든 분들이 다 지적하셨지만 요즘 소상공인들의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민생 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연합회를 방문했는데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가 주요 원인이지만 그동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의 부담, 또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 이런 구조적 요인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오늘 소상공인 애로 및 경영 부담 완화 대책에서 이러한 애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 오늘 또 논의되는 가계부채 문제도 잘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지난 97년 기업부채로 인해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그거에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 과거 정부에서 그 유행한 영끌 대출이라든지 무슨 영끌 투자 이런 행태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이런 행태가 있지 않도록 오늘 좋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대통령께서 사우디와 카타르 방문을 마치셨습니다. 이번에도 LNG선 17척 계약을 위시해서 첨단산업, 방산, 에너지,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24조 원가량 수주를 했고 UAE까지 포함해서 지난 1년간 수주는 100조가 넘습니다. 더군다나 세계 최고의 부국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경제 협력 파트너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 정부 들어 한국의 위상이 급격히 올라간 이때에 이를 경제 회복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 규제 완화, 인력 개발 등 기업 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되고 총리님 말씀하신 그 기업 구조 조정 이런 것도 착실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 재정은 이제 국민 세금보다 이제 갈수록 그 MZ세대가 갚아야 할 빚에 의존하는 추세입니다. 한 푼이라도 헛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런 점도 충분히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